동셀입니다. 제가 왜 또 카메라를 켜고 있냐면은 오늘은 저의 어머니께서의 생신이셔서 제가 생신 파티 되게 깜짝깜짝 놀래켜드리려고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 업적으로는 저희 어머니께서 1980년 3월 30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진짜 생신 날은 1980년 3월 14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이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왔습니다. 스케치북들을 정리하도록 해요. 없어져 버렸네. 장난. 치즈가 사실 몇 주 전에 밖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갑자기 나와버려가지고 1일 정도 놀러 갔다 왔는데 아기가 뱃속에 있더라고요. 지금 19일 지났는데 고양이들은 두 달 정도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는데 혹시나마 모르니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출산 박스인데 고양이 응아를 치워야 되니까 잠시만 채널 조정 좀 할게요. 이렇게 청소를 하였습니다. 치즈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체리는 핫도그를 먹고 집 정리도 좀 하고 샤워하고 왔습니다. 치킨을 먹을 거예요. 다 먹었으니까 이제 저는 제 어머니의 그림을 제가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께 드릴 어머니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거는 몇 개월 전부터 어머니 생신 선물을 위해 사놨던 것들이에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머리 고정 집게고요. 이거는 아이브로우 립스틱 마스카라. 이거는 섀도우. 이거는 머리끈이에요. 이거는 박스티. 이거는 신발. 이거는 가방입니다. 이거는 풍선이에요. 이렇게 제가 29개를 다 풀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문 안에도 풍선 6개가 있어요. 아직 버렸는데? 기다리도록 하죠. 화장까지 하려 했는데 완벽해. 내가 샀어. 어디? 뭘까요? 이거는 머리끈이에요. 위로 만들고 있어. Happy birthday to mom. Really birthday. I need this. 이리 잘한다. 이게 뭐지? 이거는 머리 고정 집게고요.
이거는 머리 고정 집게고요. 립스틱. 열어봐. 이건 내가 넣었어. 이거는 섀도우. 엄마! 장난.